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이펙터 타임즈 촬영하는 거죠? 아, 뭔가 약간 저희가 꼬였나요? 아, 그렇진 않았는데 꽤 긴 시간 동안 이펙터 타임즈 촬영을 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네. 네. 6시간에 걸쳐서 DOD 이펙터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언벨로 필터 440을 네. 만나보겠습니다. DOD 언벨로 필터 440은 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기타와 베이스뿐만 아니라 키보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펑키한 코드 연주, 와우 효과 또는 훌륭한 드론 아웃 필터 스윕 효과도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440은 빈티지 모델을 충실히 재현함과 동시에 업다운 토글을 통해 현대적인 연주도 즐길 수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이 DOD라는 브랜드. 네. 이 요즘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겠죠. 알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 해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네네. 콜트가 DOD를 인수를 했어요. 네. 인수를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공격적이고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실제로 이 DOD의 명기들이 여럿 있거든요. 네네. 그런 명기들이 국내에서 이제 좀 더 구하기가 쉬워졌다라는 맞습니다.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피킹에 대한 언벨롭 민감도를 조절합니다. 레인지, 언벨롭 스윕의 주파수 범위를 조절합니다. 업다운 토글, 강조하고 싶은 스윕 부분을 선택한다. 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팬더 앰프의 팬더 기타로 사운드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클린 사운드였고요. 네. 지금 노브를 은총 씨가 잠깐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네.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저는 언벨로 필터가 이 맛소금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맛소금. 네, 왜냐하면은 정말 적당하게 착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맛깔나는 연주를 즐길 수가 있고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아티스트 뭐 존 메이어라든지 뭐 이 존 프루시한테도 언벨로 필터를 즐겨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언벨로 필터들을 리뷰를 했었는데 DOD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번 사운드, 2번 합리적인 가격이다. 맞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에 압도적인 사운드를 담고 있고 게다가 가격도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요즘 이펙터가 맞나? 그리고 브랜드가 없는 것도 아니고 DOD가?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제가 기억하는 20년 전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언벨로 필터를 좋아하고 그 개인적으로 이제 일렉트로 하모닉스에서 나온 Q2론을 네. 제일 많이 쓰죠. 예. 네.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데 네. 워낙 그 옛날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큐트론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12볼트인 거예요. 아마 네네. 지금 왜냐하면은 제가 볼트 지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네. 나는데 아마 12볼트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용 어댑터를 따로 또 구매를 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소리는 너무 좋은데 좀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중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30만 원 돈에 육박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해외 사이트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게 뭐 이래저래 뭐 이제 관세 내고 쇼핑비 내면은 뭐 이게 돈이 어쨌든 또 30만 원 돈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언벨로 필터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유저들이 좀 폭이 좀 너무 좁은 그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그렇죠.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존 메이어라든가 뭐 톰 미시 같은 이제 언벨로 필터를 또 이제 가장 또 네. 최근에 많이 쓰면서 이제 대중들한테 멋진 곡들을 보여줬던 뮤지션들의 사운드를 위시하고 싶은데
접근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좀 불안한 거죠. 언밸런 필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이제 저처럼 몇 번의 좀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피킹에 따라서 너무 강하게 먹어서 그 소리가 그냥 쫙쫙쫙 소리만 난다거나 아무리 레인지를 좀 조절해도 내가 그 내고 싶은 따뜻한 사운드가 나지 않을 때 좀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큐트론을 똑같은 걸 사서 써서 그 이제 실패 확률을 그죠, 낮추는 줄이는 건데 거죠. 네. 저는 얘는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시연 전에 이제 미리 좀 잡아놨지만 이미 나와서 네. 이미 이런 톤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잠깐 요거에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내고 싶었던 그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도 저렴하죠. 그 이쁘죠, 심지어. 맞아요. 컬러도 너무 잘 뽑았어요. 게다가 이 케이스가 경량화된 알루미늄을 사용을 해서 무게도 가볍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첫 시간이긴 합니다만 DOD에서 어쩌면은 가장 여러분들한테 강추하는 패드. 왜냐면 원래 그래요. 언밸러 필터를 얼마나 많이 밝혔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잘 이제 예를 들어 송리스트가 10개가 있으면 한 곡 밟을까 말까 한 곡에 30만 원을 투자. 그리고 큐트론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 한 이 정도 네. 돼요. 근데 그 보드 위에 그 정도 공간까지 차지해 가면서 써야 되는데 얘는 크기도 컴팩트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접근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소리적인 거는 이미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톤 그냥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은 요 세팅에서 드라이버 페달이랑 물렸을 때 네, 어떤 느낌이 나는지 세팅은 동일하고요. 지금 제가 살살 치는 것부터 조금씩 강하게 했잖아요. 요것도 보면은 어떠한 엠벨로 필터 같은 경우는 그 구간이 없이 그냥 갑자기 확 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제가 피킹하는 거 힘에 따라서 지금 다 그죠? 천천히 그쵸. 열리는 게 느껴지죠. 근데 어떠한 부류들은 흥흥 깍 갑자기 뛰어요. 그래서 정말 가성비 좋은 언밸런스 필터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레인지 노브랑 토글 정도만 더 만져서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는 뭐 미래저를 한번 만져보죠. 네. 제가 똑같은 거를 계속 쳐볼 테니까요. 네. 형님이 레인지 노브를 한번 네,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갑니다. 저는 이 DOD의 440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이 노브도 굉장히 이제 직관적이고
초심자들이 언벨로 필터에 관심이 있는 초심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네네네. 들어서 그냥 단적으로 나는 존 메이어 사운드를 너무 좋아하고 존 메이어와 같은 이런 뉘앙스의 연주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언벨로 필터가 필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조작을 해야 될지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큐트론 여러분 막상 써보시면 노브가 너무 많아서 좀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되려 이 굉장히 간단한 노브 조작으로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게다가 그것도 넘치지 않게 잘 사운드를 담아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언벨로 필터에 입문하는 연주자한테도 가격적인 부담도 줄이고 양질의 사운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 이펙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뭐 일단 뭐 한 주평부터 바로 드리겠습니다. 큐트론을 팔고 DOD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큐트론을 보드에 올리는 거를 되게 늘 고민이 좀 네. 너무 커요. 일단 너무 크고 보드는 사실 최대한 가볍게 하고 맞습니다. 싶은 게 기타리스트의 마음이죠. 그리고 뭐 사실 양질의 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큐트론 뭐 그게 오리지널이니까 왜 오리지널이냐 뭐 내가 썼던 뮤지션이 그 앨범에 실었던 소리고 내가 그걸 생각을 하고 샀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게 오리지널 맞겠죠. 근데 이게 가격이면 가격, 크기면 크기에 따라서 맞아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구매하시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사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벨로 필터 중에 어쨌든 최근에 만나본 친구 중에서는 애가 가성비 사운드 그냥 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벨로 필터 아직도 고민하고 계셨으면 이 가격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냥 이거 사셔서 빨리 고민을 해소하시고 재밌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진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다 담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주자가 언벨로 필터에 원하는 모든 사운드는 다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고민하시지 마시고 언벨로 필터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DOD 꼭 한번 후보에 올리시고 사운드 들어보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DOD의 이펙터를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